다수의 인증을 획득하며 환경 분야의 선두로 자리매김한 기업이 있다. 본사를 비롯해 두 개의 공장과 두 개의 지사를 운영하며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3공장 준공을 완료한 이들을 만나보자. 대표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. 예, 저희 회사는 1994년 설립되어서 현재 만 25년 차이고요. 탈취 설비와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, 그리고 스크루 펌프를, 즉 환경 설비 중에서도 희소성 설비를 전문 생산하는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. 탈취 설비,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, 스크류 펌프. 이 세 가지가 이들 기업의 주력 제품군들. 먼저 소개할 탈취 설비인 탈취기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로 혐오시설의 대표격인 하수처리장에 설치되고 있다. 탈취기는 크게 미생물로서 이 악취를 분해하는 친환경적인 바이오필터식 탈취기가 있고요. 두 번째 방식으로서는 약품으로, 즉 악취 성분을 분석해서 중화제를 넣어서 악취를 분해하는 이런 약액 탈취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.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 바이오필터식 탈취기와 약액 탈취기를 장점을 개발을 해서 복합 탈취기라고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우수기업들이 탈취 설비를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약액 탈취기와 바이오필터식은 그 현장에 맞게 전문적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인지 국내 하수처리장은 당연한 거고 해외로도 수출을 하고 계신다고요? 저희 회사는 전국적으로 140여 곳에 저희 탈취기가 시공 운영 중에 있고요. 저희가 그 베트남에는 하노이 하수처리장에 저희 탈취기가 시공 설치되어 있고요. 상해에 저희가 사무실을 내가고 직원을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생산하는 복합탈취기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측정해 악취 성분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별 후 각 공법의 장점을 응용해 일체형으로 구성된 복합 시스템이다. 제4세대 탈취기로서 악취에 따라서 습식이나 바이오, 약액이나 흡착 필터 중 선택해 작업이 진행된다. 두 번째 제품인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는 하수 슬러지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설비이다. 그 해양 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슬러지를 감량화해야 되는 게 절실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인체 사람 인체처럼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시키듯이 이렇게 슬러지를 감량화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게 소화가스입니다. 이 소화가스는 보일러나 연료 전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황을 제거하고 또 황을 제거한 소화가스를 저장하고 또 다 쓸 수가 없을 경우에는 대기에 방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태워버리는 익력가스 연속이라는 이런 전체 공정이 있습니다. 이 공정을 소화가스 재활용 설비라 하고요. 아주 좀 희소성입니다. 집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하수처리장에 도달하기 전 집수조에 모이게 된다. 보통 집수조는 지면보다 낮게 위치해 있게 되는데 그런 탓에 집수조에 모인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펌핑 작업이 필요하다.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스크류 펌프이다. 이 스크류 펌프는 국내 그 대용량 하수처리장에 대부분 시공이 되어 있고요. 20, 30년 전에 독일 기술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개발을 착수해서 20, 30년 됐으면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안 도달했겠습니까? 그치? 네. 그래서 저희가 국내 지금 세 군데 정도는 지금 벌써 시공이 교체를 했고요. 앞으로도 그런 희소성 설비로서 저희가 유일하게 우수 제품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성이 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직원들의 행복이 곧 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용덕 대표.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과 교육 부분에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. 저는 직원들 복지의 첫 번째는 건강이라 생각해요. 1년에 건강검진 다 받지 않습니까? 네. 그중에서
한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개인당에 회사가 더 부담하면은 MRI, 즉 내 부분도 될 것이고 목 부분도 될 것이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건 잘 실천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직원들이 교육이라 생각해요. 본인이 공부하는 데서는 회사가 100% 지원을 합니다.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직원의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대학에 등록금을, 즉 입학금을 전적으로 저희가 회사가 100%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즉 직원들 교육 문제라든지 장학 사업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그 직원들한테 첫째 혜택을 줍니다. 네. 이렇게 직원들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도 하신다고요? 거창한 게 아니고 저는 일단 그 양산시 그 노사민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노사민정위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기업체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. 오랫동안 기업체 협회 회장을 하면서 경제인으로서 중소기업인으로서 이렇게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지역에도 보면은 일반 서민들이 생활 체육하는 배드민턴, 그다음에 보링 이거는 저희가 10년 이상 그 개최 좀을 했어. 저희 회사가 인지도도 높을 뿐더러 또 제가 제 모교라든지 또 이 지역의 양산시라든지 저희가 또 장학 사업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. 물산업 그리스도의 중심인 대구 국가산단에 위치해 대한민국의 물과 환경을 책임져온 이곳. 그렇게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. 네,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이 마지막 한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. 예. 저희가 그 탈취기 전문회사로서 국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저희 탈취기가 해외 시장에서 팔릴 수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도 또 이 대한민국 1위 탈취기에서 떠나가지고 세계적인 탈취기 전문회사로서 발돋움하기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희망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환경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. 기술이면 기술, 사회활동이면 사회활동, 그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꼭 이들의 제품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